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양도세니까, 이 세전할 때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뭐또 다른 거는요? 예? 아, 취득세는요? 그거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한 세금이잖아요. 물건을 취득할 때 그거를 경비로 반영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경비는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들어가죠. 왜냐하면 재산세는 내가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임대 사업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보유세가 나오니까 그거는 경비로 잡아줄 수는 있어도 임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 취득했잖아요. 그때 발생한 취득세를 임차자들에게 비용으로 전가할 수는 없죠. 근데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세금 들어간 건 지방세로 내죠. 그렇잖아요. 예,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종부세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유세니까, 예, 근데 그거는 뭐큰 저기는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인식이 더 강하죠. 예.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처음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11번에 가보시면요. 이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대한 부분에서 1번에 보면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요. 순연제 가치법과 내부 승인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투자 자산이 A, B, C, D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필요 금액이라고 보시게, A에 투자하기에서는 5천이 필요하고요. 아, 이거 해드리면은 그렇게 했군요. 이렇게 네 개의 투자 자산이 있을 때요. 각각의 순연가 하고요. 내부 수익률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순연가가 990만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650만 원, 1365만 원, 또는 882만 원. 요렇게 순연가가 나와 있고요. 얘는 17.9%, 19.1%. 그 다음에 15.1%, 17.6%의 내부 수익률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네 개의 투자 안에. 근데 순연가법을 기준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순연가법은 순연가의 크기를 갖고 결정하겠죠. 그러니까는 제일 큰 애가 C잖아요. 그 다음에 A, D, B 이 순서라고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을 해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애가 B잖아요. 그 다음에 A, D, C. 우선순위가 틀리죠. 얘는 C부터, 얘는 B부터. 그쵸?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순연가는 순연가의, 순연가법은 순연가의 크기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아시죠? 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있죠?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걸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2란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 그러니까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12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측정하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제목이 부채 감당률이죠. 그러니까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연가법 있죠. 순연가법에서는 이 순연가가 뭐보다 큰지, 0보다 크면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있죠. 여기서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있죠. 얘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큰지, 이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만 0과 1이고, 얘는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하고. 이것도 또 재활용하니까. 그래서 11번에 5번에 보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12번에 가시면, 예,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 1번에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연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 이익률법 등이 따라서 틀린 거예요. 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순수 내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12번에 4번 지문에 가면요. 순연재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예. 네. 그렇게 반복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부 수익률이 있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드렸죠. 순연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번 지문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연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도 잘 써요, 안 써요? 잘 써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문제 15번 있죠. 예. 1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은 순연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네. 뭐 일단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순연가 있죠?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빼서 계산하죠. 여기 수익성 지수는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15번 문제 있죠.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3번 지문에 보시면, 자,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답인 거예요. 이거 빼서 계산하니까. 얘는 뭐에서? 나눠서 계산하죠. 근데 그것도 거기 2번 지문에 보시면요. 수익성 지수는 순연금 투자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다 그랬으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를, 예,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할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1년차, 2년차, 3년차 주고요. 할인율로 10% 줬을 때.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2천.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 1년차에 550 들어오고요. 2년차에 1210만 원 들어오고 3년차에 1331만 원 들어왔을 때 이게 할인율이 10%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0.1, 1.1로 할인하면은 얘 500 나오죠. 1210만 원인데 1 플러스 0.1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 할인하면 1000만 원 나오고요. 자, 삼승하게 되면 얘도 할인하면은 10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얘네 다 다한 게 얼마? 예,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얘가 2,500이잖아요. 얘가 2,000이잖아요. 그러면 2,500에서 2,000 빼면은 얼마? 500.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나누게 되면은 2,500을 2,0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25 나오죠. 그러면 순연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죠. 예. 근데 만약에 유출이 2,000인데 유입이 만약에 2,000이잖아요. 그러면 2,000에서 2,000 빼면 0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0분의 2,000 하면 그럼 1 나오죠. 그래서 순연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는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하나의 투자안일 때. 예, 하나의.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에 예, 표현을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13번 문제 보시면, 자, 13번에, 3번 지문에 순연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예,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뒤로 또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그게 또 23번 문제 있죠. 171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23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니은의 순연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예, 맞는 편이겠죠. 그다음에 그 23번 문제의 기억을 보면 내부 수익률법, 순연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되죠. 아까 우리가 순수 내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의해 드릴 때 어떻게 해 드렸냐면 순연가법에서 할인율로 못 쓴다 그랬어요. 얘 요구 수익률, 얘도 요구 수익률, 얘만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재투자율 있죠? 재투자율 얘 못 쓰겠어요. 요구 수익률. 얘는 내부 수익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디귿에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연가법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음에 보면 내부 수익률법.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미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고 해놨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하고 비교해요? 여기 있잖아요.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요거 수익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알아도요, 이쪽에서 문제 이론으로 나올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얘 빼서 계산하고요, 나눠서 계산하고, 이건 갖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순연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자, 그 다음에 재투자율 할인율을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연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있어도 내부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은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리을의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있죠. 예,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하는 게 만약에 8%예요. 내 투자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에 나오는 이익률이 얘는 10%, 얘는 9%, 얘는 7%.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30회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1번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래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그렇죠. 순현재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순현가를 뭐로 만든다? 0으로. 예.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뺀 값이다. 뺀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인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것 있죠. 민감도 분석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요.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나오면 쓰러졌잖아요. 일단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저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그죠? 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임대료 있고 경비 있고 세금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뭐 얘기하냐면 이게 순현가. 이게 내부 수익률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변함에 따라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그게 감흥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1번 문제에서 1번 지문에서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순현가를 0으로. 그죠? 네, 1로 만든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앞페이지로 또 잠깐 돌아오셔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14번 한번 가보시면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2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현재 가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죠. 순수 내연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갔더니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할인 기법이냐 아니냐도 간단하게 출제하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하고 내부순결법 비교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게 더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 옆 페이지에 16번 문제가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가면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순결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3번에 가면요.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내부순율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 안에 만약에 네, 순현가가 주어져 있을 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한 이게 천만 원 나왔고요. 이게 얼마? 얘 천만 원 나왔고 B 안에서도 천만 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은 A하고 B를 더하면은 얼마 나온 거예요? 2천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내부 순율법을 적용하죠. 그러면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가지고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여기도 1억 투자해서 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역시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이게 가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00번율을 기준해서 그래요. 수익률을. 요거 두 개를 A하고 B를 만약에 더했죠. 네, 더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2억 투자해서 2천 버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10%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가치가산이. 얘는 금액으로 하니까 가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수익률 기준하니까 그게 가산이 안 돼요. 그래서 내부순율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나온 거예요. 가치가산 원리. 이거 재무 비율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별로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7번이 있죠. 투자 의사결정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는 얘기죠. 더 우수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승수 기억하시나요? 승수? 승수의 의미가 뭐예요? 승수가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 근데 4번에 봤더니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죠? 승수가 작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20번 문제 있죠, 옆에. 예, 20번 문제가 보시면 재무비율과 승수 물어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커요, 안 커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파트를 할 때는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우리가 그때 계산하면서도 이거 해봤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 총 투자액이 15억이고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일 때. 그죠? 예, 그리고, 예, 영업경비에 대한 거를, 아, 비율을 유효 총소득 기준 40%. 그죠? 그럴 때 이제 유효 총소득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유효 총소득을 구해서요. 여기서 영업경비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우리가 가능 총소득이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제시를 해요. 네. 이게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총소득 승수 아시죠? 총소득 승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투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총 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근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얘를 모른다고요, 현재. 그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분수식 계산의 논리는 똑같아요. 응? 자, 얘를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얘 말고 다른 애를 구할 때 나누면 돼요. 15억을 6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에? 2억 5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영업경비가 여기에 40%라는 얘기잖아요. 2억 5천에 40%면 1억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1억 5천이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 자, 총소득 승수를 따진다 그러면 2억 5천을 가지고 몇 년 걸리면 6년 걸리면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순소득 승수 얘기하죠. 순소득 승수는 뭐를 가지고 순영업소득 가지고 총투자액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얘가 15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10 나오죠. 그러면 두 개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오, 얘가 큰 거죠. 그렇죠?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회수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거 계산할 때도 해봤고요. 이론할 때도 알려드리고 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죠. 이게 반복의 효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계산하니까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하니까 아, 그때 맞아. 저렇게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총소득 승수가 얘보다 작은 거예요. 왜? 수익이 크니까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승수가 크겠어요? 세후. 네? 뭐 얘가 크겠죠.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문제에서 20번 문제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3번에 부채 감당률 있죠.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2번에 가면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채 감당률이 1.2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얘기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만약에 대출을 해줄 때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해요. 걔가 높아질수록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원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럴 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요. 2번 지문에 보면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원리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그러면 종합 자본 환원율은 10%라고 해 놨죠. 그게 거기에 뜬금없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뭐가 있냐면요. 간평에 가면은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이 환원율 구할 때 그럼 얘 환원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예, 부채 감당률에다가요. 대부 비율 있죠. 여기다가 저당 상수 곱하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죠. 부대상이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부대에 가면 상사가 있다고. 계급이. 거기 보면은 자, 부채 감당률 얼마예요? 그냥 2잖아요. 대부 비율 50%죠. 0.5. 저당 상수 얼마? 그렇잖아요. 그죠? 2 곱하기 0.5 하면 0.1 나오죠. 0.1 곱하기 하면 0.1이죠. 그럼 10%죠. 소수니까. 0.1 곱하기 100 하면 10%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현은 이해 시험에서만 잠깐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풀이 되는 애는 부채 감당률은 계속 되풀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의 답은 그쪽에서 유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23번하고 24번은 우리가 이제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뭐 넘어가셔가지고 이거 계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 문제 할 때 다 다뤄봤던 애들인데 예,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봐도 새롭죠? 예. 네. 네. 근데 그런 그 욕구나 욕망은 조금 갖고 계시죠? 다 풀고 싶다라는, 다 잘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예. 그럼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즘은 그 풀라고 하는 것 있죠? 제가 이제 모으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문제 풀 때 요거
요구할 때 우리가 결국은 이 순소득승수 구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 하에서 자본의 수익이 있죠. 순소득승수가 얼마냐. 그럼 순소득승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근데 통상 순영업소득은 여기 보면 이건 줘요. 이거. 그죠? 여기에 10% 보면 돼요. 15억에 10%면 1억 5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31번 문제 있죠? 예, 거기 가보시게 되면, 밤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거기 보면은 순영업소득 없죠? 예. 근데 순영업소득은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 알면 되냐면, 가유순전후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얘기잖아요. 가유순이죠. 네. 그럼 여기서 뭐 빼요? 그러면 세전 나오죠. 거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줬어요? 세전이 6천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얘를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억 나오죠. 근데 총 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에 10%면 1억이죠. 대부분 10%를 맞춰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승수가 10이잖아요. 예, 그러면 종합자본 환율도 10% 돼야 돼요. 근데 거기 31번 문제는 순소득 승수가 10인데 종합자본 환율이 8%죠. 예, 그 8%가 답이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에 30번 문제 있죠. 1번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이 10%죠. 예. 근데 이 3번 지문을 갔더니 자본의 수익이간을 우리가 순소득 승수를 자본의 수익이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10년이잖아요. 한쪽이 10일 때 나머지도 10이 되는 거예요. 요령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이 있죠. 거기 보면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 자당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의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죠. 총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 8억일 거냐, 8억. 내 돈 5억을 투자해서 8억 원에 구입했다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총 투자액이 8억인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 그쵸? 그럼 역시 10%잖아요. 통상 그렇게 맞춰줘요. 통상. 예.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계산상의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제일 빨리 구하는 게 초점이냐면 순영업소득을 빨리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순영업소득을 만약에 빨리 계산할 때 그런 요령으로 한번 대처를 하시게 되면은 예,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준다고요. 요령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그 34번이 있죠. 34번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총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근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죠. 그러면은 이 총소득이 얼마냐는 것은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에서 영업경비율 40%니까 2억 5천에서 1억 빼면 1억 5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풀어본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예,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단순 회수기간법이 따르죠. 회수기간법 그게 이제 35번이 있잖아요. 그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얘는 단순하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 있죠. 예,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도 우리가 문제할 때 다 풀어본 건데요. 거기 보면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죠. 예, 이거는 자, 요렇게 돼 있었을 때요. 이게 원래는 순현금 흐름이고요. 이게 누적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라고 해놨죠. 예, 그럼 얘가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게 1억이라고요. 마이너스 1억. 그죠? 근데 1년차 때 얼마 들어왔냐면 3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가 3천이 들어오면요. 얘가 마이너스 7천으로 바뀌는 거고요. 2년차 때 얼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천. 3년차 때 얼마 들어왔어요? 2천이요? 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천이죠. 근데 4년차 때 얼마 들어왔대요? 6천 들어왔나요? 예, 6천 들어오면은 얘가 여기서 이게 3천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들어오는 수입이요. 월단, 연간 기준이고요. 회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들어온 거예요? 6천이죠. 예. 그러니까는 6개월이면 3천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빠진 거죠. 이게. 이론에는 이게 있어요. 이 밑에 박스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이거 같이 해서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요 내용을 한번 예, 구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이 36번에 가시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자, 제일 먼저 보시면요. 1번 지문이 담보 인정 비율 들어왔어요. 그죠? 담보 인정 비율이 뭔지 아시죠?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을 금융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써요. 얘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네, 융자금의 크기로 구하는데요. 담보 대출액이 얼마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0.5. 그러니까는 몇 프로겠어요? 0.5.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봤더니요.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우리 순서에 입각해서 하고 있죠. 우리 수업할 때도 이거 하고 다음에 부채 감당률로 넘어가죠. 부채 감당률은 여기가 순, 여기가 뭐예요? 부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예, 500이죠. 근데 거기 봤더니 이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이거 이제 하라는 얘기죠. 2000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공시를 빼줘야겠죠. 가능총소득의 몇 프로? 25%. 2000에 25%면 얼마겠어요? 예? 500이겠죠.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 예, 1500에서 경비를 빼야겠죠. 예, 거기 보면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50%래요. 여기에 50%. 그럼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그러면 500.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실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배열이 나오면 넘겨야 돼요. 마지막에. 중간에 이거 풀려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쌓이고 중간에 하다가 계산 또 잘못 봐갖고 가능 총소득의 50%를 했는데 유효 총소득 가지고 50%에서 750 빼고 막 난리 치면은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총부채 상환비율은 또 어떻게 구해요? 이게 차입자의 연소득에서요. 연간 이 원리금 상환액 있죠? 예,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 연소득이 1250이라고 줬잖아요. 그쵸?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총부채 상환비율은 0.4를 우리가 준 거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원리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였어요? 500. 그쵸? 구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40% 나온다는 거예요. 0.4. 이렇게 대입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채무불이익률이라고 또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시간을 다 뺏고 여기가 유효총소득이죠. 여기가 영업경비에다가 여기가 부채서비스액이잖아요. 근데 유효총소득이 아까 얼마였었어요? 유효총소득이 1500이에요. 그죠? 근데 연간 원리금 부채서비스액이 500이죠. 영업경비가 1000이었잖아요. 가능총소득 대비 50%였으니까. 그러니까 1500분의 1500이니까 1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영업경비라고요. 얘가 답이라고요. 영업경비 비율이 0.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총소득이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유효총소득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여기가 총소득분의 경비라고요. 근데 이게 유효총소득이니까 1500이잖아요. 근데 경비가 얼마였어요? 네, 1000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한 몇 프로 나오겠어요? 0.66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66%. 근데 0.8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많이 걸리죠? 이 정도를 1분 안에 풀라고 그러면요. 예. 이게 이제 흐름을 다 알고, 식을 다 알고, 요령을 아는 사람이면 1분 안에 풀죠. 예,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예, 이게 또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와 욕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요령이죠. 너무 해서. 이거 하나 푸는데 일단은 답을 5번에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걸 순서에 입각해서 풀고 내려오면은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식을 세우고 이걸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히 권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가셔가지고. 자, 금융에서는 1번하고 2번 문제 있죠? 예,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뭐 또 집으면 되죠, 뭐. 그게도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많을 때 있죠? 한참 몰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쨍그랑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컵 이런 거 떨어뜨려갖고. 근데 그게 소리가 땡땡땡땅 떠르르 하면서 이렇게 텅 하면은 다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휙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지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원망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죠. 아니 이건 누구나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째려보면 제가 째려봐야지. 그죠? 여러분이 째려볼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거기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거예요. 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배우셨죠.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예,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있죠. 거기 보시면은 4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옆에 2번 문제 있죠.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4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딱 두 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2번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1번 문제를 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이게 명칭이 근데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은 준주택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러니까 얘는 건축법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주택법에서 얘가 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준주택인데 주택의 개념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하는 거예요. 준주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수업할 때 왜 주택법에서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주택도시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면은 부채금융에 모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분금융에 해당한 애들 있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금융, 조신리. 그렇죠.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뭐 리츠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 보면 기억에 조인트 벤처 있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모라고 해놨죠. 리을에. 공모라는 게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라는 게 이게 지분 금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단 제가 그 요령을 하나 알려드렸죠. 니은에 가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죠. 예, 얘가 보면은 어셋 백 시큐리티라고 했을 때 앞글 땄다면은 이게 나오죠. B가 들어가면 무슨 금융? 네, 부채 금융이죠. 담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업의 조인트 벤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니은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이게 맞춰서 배열해줘요.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4번 있죠.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조신리 했을 때 리치. 그거 하나니까.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있죠. B 들어가죠. 그러면 부채금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요령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게 조신리.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빠져나와서 물어본 게 28, 9회 때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그냥 지문 정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고르라고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신리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는 거. 그러면 옆 페이지 가시면은 5번에 부동산 금융 나와 있죠. 예,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그렇잖아요. 조신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풀어서 운영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기상환 아시죠?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높아질 때 조기상환 하겠어요? 응?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조기상환 하겠죠. 예, 아니까 내가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높아져서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 해야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가 돼야 조기 상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출을 5%로 받았는데 시장 이자율이 4%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싸잖아요. 그럼 이때 조기상환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누가 조기상환 하겠어요. 그죠?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 5번에 2번 지문에 보면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유인하는 거죠. 유인을. 순간적인 착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어떨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틀리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느낌을 갖고 또 한 5분 쉬었다가 또 해보시죠.